자,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한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 외국인들의 최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다면 반도체 관련 업종 우리가 살펴봐야 할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여임 팀장님, 사실 어제 제가 새벽에 네. 출연하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진행하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삼성전자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제 삼성전자가 4%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약 한 2% 오르고 있죠. 네,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5% 이상 오르는. 네. 사실 뭐 일반 종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대형주가 5% 가는 건 급등이나 올 수 있는 거죠. 엄청 급등이죠. 네, 사실 이 반도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오르더니 이제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사는 건지 삼성전자 SK를 사는 건지 지수를 사는 건지에 대한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제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지금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스탠스가 네. 바뀌면서 사실은 한 3주 전부터 외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잡히고 있고 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조 5천억 정도의 매수는 이미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쉽다면 좀 기관의 스탠스는 여전히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빠르게 좀 종료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약간 완만한 곡선이 나고 이제 바닥을 지지할 때쯤 되면 이미 주가는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미크론이 오히려 반도체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뉴스가 네. 나오더라고. 결국 이제 비대면이 다시 활성화되는 네. 부분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가장 얘기해놨던 게 뭐 PC 수요부터 시작해서 컨택트로 가면 이제 언택트 때 있었던 어떤 수요가 줄지 않았나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도체에는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반전을 주는 이슈가 됐네요. 네, 최근에 또 메타버스나 NFT도 결국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 결국 가상세계가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반도체 좀 모멘텀이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팹리스 쪽으로 해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평택에 지금 4공장 지금 거의 열심히 이제 설립을 이제 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TSMC를 정말 따라가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갔다 와서 확실히 좀 그런 미국과의 어떤 그런 출장에서 느낀 바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11월 수출 실적 데이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거기서 예. 지금 수출 같은 경우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디램 가격 하락 같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지금 수출액이 120억 4천만 달러를 좀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그쵸. 반도체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바닥에 대한 부분 이제 다만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낙관론에 어떤 힘을 실을 수 있지만 약간 좀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비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수를 흔드는 어떤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신중론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습니다만 사실 반도체는 이제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앞서 말씀 안 드렸지만 좀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이 주가들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보인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되게 상징적인 거고요. 사실 주가의 좀 탄력성은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확인을 해봤지만 뭐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열심히 반도체 만들고 잘 팔아왔는데 항상 주변에서 이제 바람을 넣고 주가를 꺼뜨리는 거 뭐 해외 네. 쪽에서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늘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을 거다라는 식의 예상들 때문에 항상 흔들렸잖아요. 이번에는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되면 사실 2012년에 매출 200조 진입하고 아직까지 지금 200조대로 레벨업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292조, 그다음 2023년에 30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지금 매출도 앞자리가 바뀌는 상황이죠. 그쵸.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그대로인다? 사실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글로벌 피해에 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시간과 돈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올라갈 종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는 좀 꾸준히 좀 보유하시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오늘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0.8%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5%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윤유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